못 모르잖아. 오늘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화합하자는 뜻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? 또 나오세요. 예, 어서 나오십시오. 캄보디아에서 가맹스틱 입으러 온나선입니다. 예, 정말로 이제 여덟 개 시군 모였습니다만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지금. 캄보디아에서 담양으로 시집을 오셨구나. 네. 아, 그래요. 그럼 시집 온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? 이제 딱 10년 됐어요. 10년? 네. 야, 그러면 담양 사람 다 됐죠, 뭐. 네, 다 됐어요. 네, 그래요. 그 시집 오니까 뭐 이것저것 다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텐데 뭐 시집 오니까 좋아요? 네, 너무 좋아요. 아, 이웃이 그렇게 잘 대해주고. 네. 아, 그래요. 그래서 음식들도 달라서 고생했을 텐데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해요? 전 삼겹살이요. 삼겹살. 아, 삼겹살. 그렇죠. 뭐 우리 잔치할 땐 뭐 또 돼지 안 잡으면 잔치가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건 뭐예요? 떡갈비요. 떡갈비. 아니 저 광주 송정리가 그것도 떡갈비 잘 오는 데가 많아.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은 뭐예요? 불고기요. 완전히 고기로 나가시는구만. 그러면은 그 시부모님께서 잘해주세요? 네, 엄청 잘해줘요. 엄청? 네. 아, 오늘 여기 오셨을까? 네, 왔어요. 아유, 그래요? 아, 저 계시다. 손 드시네. 네. 네, 인사하시죠. 인사. 아버지, 어머님. 사랑합니다. 예. 정말 그 한마디면 끝나죠, 뭐. 아니, 근데 그 주변에도 뭐 아는 분이 계신 것 같고, 저분들은 누구예요, 옆에? 저의 친엄마예요. 친엄마? 네. 아이고, 또 요새 와 계셨네. 예. 저 친엄마가 와 계십니다. 예, 역시 담양이 좋은 건 좋다. 그 옆에 계신 분은? 저의 이모예요. 이모님? 네. 캄보디아에서 오셨어요, 또? 예, 저기, 네. 야, 그렇네요. 아유, 정말 고맙습니다. 뭐, 나와주신 어머니야,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만은. 아빠는 안 오셨나요? 네, 아빠 안 왔어요. 여기 한국에 안 오셨어? 왔는데, 네. 근데 오늘 집에서 바빠서 어머니. 아, 일이 바쁘셔서? 네. 아이고, 오셔서 잘 안겨보시고 좋았는데. 아기는 몇인데? 두 명이요. 둘. 네. 아들 9살이고요. 9살. 딸은 7살이요. 7살. 네. 그게 남매구나. 네. 예,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이게 잘못됐습니까? 고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응원들 하시는데, 부르신 노래는 뭔가요? 사랑의 배터리요. 오, 예. 여러분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의 배터리 불러드립니다. 수고하셨어요. 자, 계속.